샤워팩 같은 거 해주시는 거는 그냥 전자라면 괜찮겠지만 후자라면은 진짜 너무하네. 탈모 예방하는 충격적인 방법 세 가지 이런 기사가 났어요. 기대를 하고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부모님이 대머리가 아니면 된다. 네, 두 번째로는 대머리가 되는 것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고환을 제거하면 된다. 거세를 하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었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내신은 대머리가 없다라는 네. 부연 설명도 네. 덧붙였다고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가 대머리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적정 나이 이상이 돼야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사망을 하면은 대머리가 되는 걸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자극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미리 발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장동건 얼굴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랑 사실 거의 비슷한 거죠. 제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이렇게 낳고 싶어서 낳은 건 아니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라고 예방하는 법은 없다라는 걸 돌려 말하신 건데 헬스메디라는 채널에서 쌈닭굿닭 이 말씀하신 선생님이 사실 저하고도 잘 아시는 김시환 원장님이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세를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게 트랜스젠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고 나신 뒤에 탈모 증상이 상당히 완화가 되신다고 하지만 이미 뭐 모낭이 파괴된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모발이식을 수술을 받아서 조금 더 이제 여성적인 라인을 갖춘다거나 뭐 그러시는 경우를 제가 사례를 본 적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좀 어린 나이에 받으시면 아마 약간 진행된 건 돌아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5년 이상 이제 모낭이 모발을 생산하지 않게 되면은 회복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안 나오는 모낭이 5년 이상 지난 다음에는 아마 회복이 좀 힘들 거고 빨리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시면 아마 조금 다시 역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엄청 유명해요? 알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분이군요. 뭘 하신다고 하면 트리트먼트에 오일을 섞어 헤어팩을 하며 라고 하셨고 파마 염색을 한 번에 하셨군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가늘어지셨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라인 자체가 밀렸다라기보다는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발이 좀 가늘어졌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확산성 패턴의 탈모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건 역시 저희가 검사를 해봐야겠죠. 네. 근데 염색이라든가 파마를 가이드라인대로 하시면 사실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스케줄이 급하시다던가 그래서 한꺼번에 진짜 너무 센 화학 제품들을 머리에 하니까 두피가 한번 손상을 받으면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가는 거죠. 그래서 원형 탈모처럼 어떤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생겼을 수는 있고 근데 그거는 회복이 대부분은 되는데 유전성 어떤 경향을 좀 갖고 계시면 회복이 완전하게 또 안 되기도 해요. 헤어팩 같은 거 해주시는 거는 그냥 전자라면 괜찮겠지만 후자라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 머리가 기시니까 사실 그 증상 발견이 조금 더 늦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빳빳하고 길었던 분들이 늦게 발견하죠. 정수리 같은 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군대를 갔더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검사를 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네. 대부분 그 전까지 진행이 되고 있던 걸 잘 몰랐거나 너무 어려서 몰랐던 걸 적당한 나이가 됐다거나 아니 머리를 깎아보니까 머리카락이 그쵸. 왜 이렇지?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본인이 M자인 걸 몰랐다가 군대 간다고 깎았더니 이제 M자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놀라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죠. 네. 자연스럽게 자기 또래 남자들이랑 헤어라인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하니까 좀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뉴스는 없었는데 소소한 얘기들 몇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더 좋은 뉴스들 있으면 좀 모아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